네, 안녕하십니까. 세미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분 발표 날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날짜가 비어 있는데요. 총 3개의 날짜가 비어 있는데, 요 날짜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군요. 4개의 날짜가 비어 있는데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험 계획을 하실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인 NGS 커스텀 라이브러리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발표라기보다는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요. 커스텀 라이브러리. 그래서 커스텀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라이브러리 이미지에 한번 가볼까? 기본적으로 자, 열려라. 기본적으로 NGS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샘플 DNA가 있고, 잘 보이시나요? 클릭을 해볼까? 쫑쫑쫑쫑. 쓸데없는 소리 치고, 오케이. 그림이 나왔죠? 여러분들의 샘플 DNA가 있고, 이 샘플 DNA, 샘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GDNA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RNA도 될수 있고요. RNA에서 CDNA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PCR 앰플리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취득한 서브 지놈일 수도 있고, 혹은 지놈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뭔가. 다른 소스의 DNA. 예를 들면 컨탐된 애들 혹은 기생하고 있는 애들 걔네도 걔네들의 지놈이긴 하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의 DNA를 준비를 합니다. 샘플 DNA라고 우리가 퉁 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샘플 DNA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각을 냅니다. 이걸 우리가 DNA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지컬, 엔자이매틱 이렇게 돼 있죠. 자, 피지컬은 소니케이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뭐 겁나게 흔들어대는 기계일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소니케이터. 소니케이터. 소니케이터 맞나? 소니케이터. 프라그 DNA 프라그멘테이션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소니케이션 DNA 자 기계들이 어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기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계들이. 이런 기계들은 DNA를 여러분들이 지정한 사이즈로 프라그멘테이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쇼트 리드로 시퀀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500 베이스 페어 정도의 프라그먼트를 주로 시퀀싱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DNA를 한500 정도로 잘 썰어주는 거야. 그래서 500에서 가장 많은 DNA 조각이 있도록 분포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기계, 뭐 대충 흔들어 제끼는 뒤에 기계는 엉망으로 자르겠죠. 근데 비싼 기계들은 잘 자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가 나오도록 잘라주는 거죠. 보니까 이런 게 아마 분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네요. 가로축이 베이스 페어고 세로축이 뭐 카운트 같은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프로레센스 이게 뭐야? 형광 인텐시티겠죠. 인텐시티가 어느 사이즈에서 높은지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소니케이터를 돌리면 봐봐 볼트를 달리했더니 그쵸? 볼트를 달리했더니 사이즈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젤에다가도 넣는 거 보고 여기 형광 다이를 이용한 기계에도 다 넣어봤더니 분포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를 증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DNA가 조각이 난 게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엔드 컨버전 앤 아답터 에디션. 자, 엔드 컨버전은 아마도 이 아답터가 잘 붙도록 왜냐면 얘네들이 뜯겨 나간 거니까 아마도 리페어가 필요했을 거예요. 리페어를 한 다음에 아답터를 붙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답터를 가지고 PCR을 합니다. 자, 여기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PCR 안 하는 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PCR을 했더니 PCR 바이어스 그리고 PCR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PCR 스텝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PCR 프리 라이브러리도 라이브러리 키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결국은 뭐야? PCR 된 것이든 되지 않은 것이든 아답터가 달린 DNA 조각들이 잔뜩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런 거는 지구들 제품 얘기고 제품 얘기고 뭐야? 그 뒤 과정이 이쁘게 나온 게 그 뒤가 이쁘게 안 나와 있네요. 자, 아답터를 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써져 있는 게 있나 봅시다. 그림이 잘 오케이 여기 있다. 이쁘게 나와 있는 게 없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오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아답터를 달죠. 그러면은 이 아답터에 아마도 하늘색은 인덱스죠. 하늘색 인덱스가 달리고 인덱스라는 거는 요 프라그먼트가 어느 샘플에서 나왔는지를 표시를 하려고 우리가 인덱스를 다는 거예요. 인덱스를 달고 이 인덱스가 달린 최종 산물이 우리가 시퀀서블 라이브러리 프라그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NGS라는 기계에다가 넣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 아답터를 달았기 때문에 이 아답터들을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아답터를 달아야지만 시퀀싱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아답터가 여러분들이 시퀀서의 칩에 붙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붙고 얘가 붙어서 양쪽으로 시퀀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가 한 쌍이라는 정보가 이미 들어있고 그리고 이 인덱스에서 어떤 샘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퀀싱 되는 우리 타겟 리전 그렇죠? 여기 타겟 리전이 우리가 잘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라이브러리라는 얘기를 했죠.
커스텀 라이브러리. 커스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자 보통 요 단계, 첫 번째 단계, 우리 샘플 DNA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아답터를 달기 전까지, 아답터를 달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바로 커스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칩식이라는 것도 있죠. 칩식, 칩식 맞나? 자, 칩식, 칩식 파이프라인은 여기 있는 것 같다. 자, 그림만 보고 싶은데 비겨. 아, 이 무슨 전화를길래 안 열어? 지니 열어지지 않네요. 얘가 딴 걸 보겠습니다. 이놈으로 볼까? 자 봅시다. DNA bound protein.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야기 혹은 그 외에 DNA 프로테인 인터랙션 하는 인핸서 같은 것들 혹은 뭐 DNA 구조를 펼쳐주는 프로테인들. 굉장히 다양한 프로테인이 사실은 DNA와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고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죠. 특히 발달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없거나 과량으로 존재했을 때 해당 생물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우리가 흥미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지놈의 어디에 붙는지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DNA 뭐라 그럴까요? 준비. DNA 준비 과정에 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프로테인과 DNA를 붙이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붙인 애들을 자르고 붙어 있는 애들만 안티바디를 통해서 고르고 그리고 나서 고른 거를 프로테인 씻어내서 프로테인 씻어내고 남은 DNA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페어 시퀀싱 라이브러리 파이프라인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서랍에 넣고 하루 정도 있으면 우리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훌륭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뭐였어요? 아답터 붙이고 PCR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시퀀서 서랍에 집어넣는 거죠. 또 재밌는 거 우리가 ALSeq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ALSeq. 자, 우리 조정남 선생님께서 올리신 거. ALTR 레트로 트랜스포전을 우리가 디텍션 하기 위해서 ALSeq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발을 한 거죠. 이 개발된 ALSeq 약자로 Amplification of ALTR of ECL DNA followed by sequencing 이라고 돼 있죠. 얘는 딴 게 아니고 ALTR 레트로 트랜스포존만 우리 지놈에서 걸러내서 그것만 시퀀싱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해야 돼요 이거를?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인기가 많은 지놈 에디팅을 할 때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형질 전환이든 지놈 에디팅이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리제너레이션인 거죠. 리제너레이션이 없이는 사실 대부분의
지놈 에디팅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리제네레이션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스탠다드 프로시저니까. 근데 리제네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당 세포가 받는다. 그때 굉장히 많은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가 액티베이션 돼서 여기저기에 낑기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증거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직접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 제작하면 뭐야?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잘 작동한다는 가설 하에, 가정 하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료에서 얼만큼 많은 LTR이 레트로 트랜스포전이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결국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이나믹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쳤을 때 또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치지 않았을 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지놈은요, 스태틱한 데이터입니다. 언제 어디서 시퀀싱 해도 똑같다. 물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뮤테이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놈은 잘 안 변한다 라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놈은 일단은 스테딕 데이터, RNA식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여러분들이 뭐 해요? 실험 다양하게 하잖아요. 가뭄을 처리했을 때 유전자들은 완벽하게 다른 행동을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해피한 상태. 해피한 상태에 비해서 가뭄 처리를 했을 때 유전자들은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발현으로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그런데 유전자의 발현이 아니라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의 활동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의 활동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 기술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는 아마도 리제네레이션 할 때 굉장히 발달을 많이, 아니, 액티베이션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가설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실험 기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는 소리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요 연구를 진행한 그 조정남 박사님의 발표 자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동영상에 올라올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갑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Well.